2019 KBS 연기대상 주인공을 공개할 순서인데요. 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죠. 네. 2019 KBS 연기대상 영예 대상은 예, 한 분입니다. 동백꽃 필 무렵 공효진님. 공효진 씨. 축하합니다. 동백꽃 필 무렵에서 세상의 편견과 맞서 강단있게 살아가는 이혼모 동백역을 맡은 수상자 공효진 씨는 현실 공감 연기로 다시 한번 저력을 입증했습니다. 네, 지난 2019년은 뭐 동백이의 해였죠. 사실 공효진 씨가 2019년 KBS 연기대상에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, KBS 양승동 사장님이 트로피를 전달하시고요. 전년도 대상 수상자 유동근 씨가 또 꽃다발을 전해주십니다. 자, 소감을 듣겠습니다. 저는 유준상 선배님이 호명되는 순간 어쩌면 저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내내 저기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. 모르겠어요. 저는 후보 중에 막 호명되고 그렇게 뽑히고 이러는 게 너무 불편하기만 하고 막 민망하고 송구하기만 해서 이런 자리를 사실은 잘 즐길 수 없는 배우구나,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시상식에 참석하는 게 너무 괴롭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동백꽃 필 무렵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한테도 너무 특별한 시간들이었어서 거의 5, 6개월 꽤 긴 시간 동안 두 계절을 스태프들과 배우들과 함께 했었고 또 구룡포 그 포항에 동네 주민들하고도 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. 그렇게 두 계절을 보내고 나니까 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곳이 꼭 정말 옹산이었던 것처럼 도착하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또 지금 너무 그곳이 그립기도 합니다. 아마 저희 드라마를 함께했던 모든 분들이 그 동네가 그립고 우리 배우들이 상을 받을 때마다 괜히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울컥하고 지금 향미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되게 덤덤할 거라고 주변에 얘기도 막 하고 무슨 기분 뭐 알 것 같은데 막 하면서 며칠 지냈는데 그냥 이 자리가 그냥 이렇게 막 마음을 이렇게 만드네요. 같이 했던 배우들이 눈앞에 있어서 아마 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고 대상을 받아서 보다는 올해 이 드라마로 진짜 너무 막 피부로 느껴지는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사실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응원했다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고마웠다고 얘기하셨지만 배우들 모두가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응원 받은 작품이었습니다. 단 한 명도 아쉬움 없이 모든 배우 스태프들이 정말 즐겁게 하루하루 끝나가는 게 아쉬웠던 그런 좀 특별한 현장이었고 그래서 아마 또다시 이런 작품을 못 만날 거란 생각을 전 일찌감치 했기 때문에 더
더 지금 마음이 너무 그러네요. 제가 유동근 선생님 앞에서 20주년이라고 얘기하기 너무 송구하지만 저도 20년 후에 또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안 다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냥 일단 너무 좋은 글로 연기할 수 있게 해주셨던 감사드리고 저도 잊지 못할 추억과 시간 만들었고 이제 정신이 좀 들어왔어요. 네. 그래서 너무 울먹울먹 아마 또 되게 괜찮다고 하면서 올라갈 거라 얘기했던 사람들이 되게 오열할 뻔했다며 놀릴 것 같긴 한데요. 정신이 돌아왔어요. 네. 또다시 동백꽃 필 무렵 같은 드라마가 얼른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